첫 소식입니다. 재정, 통화, 금융당국 수장들이 오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, 금리 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지난해 민간금융권의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인 만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상생협력하는 모습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고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, 그리고 주요국 통화기조 정상화와 미중 G2 갈등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외 리스크로 꼽았습니다.